나눌 수밖에 없어! 아이 뭐야! 아 갑자기 촉수 촉수! 아 세상에! 아 세상에! 아 세상에!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좋아 다 죽였다고! 시시하군. 뭐야 이게 끝이야? 어. 이런 이런 이 정도의 함정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 나? 어? 어 뭐야 이건? 아 기둥이었어? 아니 뭔가 촉수 촉수한 건 줄. 어, 어 세상에! 어 뭔가 빛이 새어나온다. 자 여기 뭐야? 아! 뭐 이렇게 강해. 블루 캔디를 먹자. 퍼플 캔디를 얻었습니다. 아 밑에 뭔가 돌아다니지만 기운 탓이에요. 아! 아! 오른쪽에도 뭔가 길이 있네요. 텔레포트북. 어디 보자. 이거 하자. 가면? 에? 아? 으? 저건가 보다. 무슨 사신 같은 거. 아, 이게 그 마지막 단계? 짜자잔. 방금 그게 마지막 결계였던 모양이네. 손이 가게 만드는걸? 빨리 흑막을 불태우러 가볼까? 흑막이 어딨는데? 나도 그 흑막이 궁금하다고! 일단은 텔레포트 팍! 세이브합시다. 세이브하고 아마 그 사신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어이! 아, 갑자기 팬분이 저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깜짝 놀랐네요. 여기다. 문을 열고, 아, 그렇네! 아, 강이다! 한가한다면 내 번호, 아니, 변호 좀 해줘! 변호? 뭔가 구스타브 삘이 느껴지는데, 저 좀비, 에이, 뭐야, 저 사신 보니까. 어? 요명을 쓰게 생겼어! 부탁해!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귀찮으니까 전부 다 죽여도 되겠지? 에? 죽이라고? 죽였어. 여러분 귀찮으면 모두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주인공의. 아, 잠깐, 잠깐, 에, 에, 에. 아, 아, 뒤져라. 그냥 올라가자. 왔구나, 붉은 마녀. 기분 나쁜 웃음소리네. 외세만은 좋은 모양이군. 불 태우는 기술도 좋아. 나중에 체감시켜줄게. 왼쪽으로 가보자. 와! 아! 안 돼요! 안 돼요! 겨우 저런 한입거리밖에 안 되는 나였단 말인가! 변호해주는 거야? 부들부들부들부들. 안녕하세요. 부들부들부들부들. 어? 열리지 않아. 어딘가에 수정 구슬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거야. 어디 있을까? 아, 이쪽에 있어요? 잠깐만, 블루 캔디를 먹읍시다. 아, 아! 이걸 먹자. 아! 오지 마! 아, 안 돼.
아이템을 적절히 써야 된단 말이야. 난 그런 거 못해. 아! 아, 채! 다 켰어! 어딘가의 감옥이 열린 모양이네. 이거다. 아니야, 저기 가기 전에 텔레포트 북을 쓰자. 왜냐면 아이템을 너무 많이 썼어요. 가자. 근데 막상 갔는데 별로 데미지 없는 보스 몬스터였다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와. 뭐야? 이 시선의 수는. 크크크. 지금이 있는 한 나의 병기는 불멸이다. 사신의 힘이라는 건가? 이그젝틀리! 감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야 이 녀석! 기분 나쁘게 텐션이 높잖아! 이 성격! 어딘가에서... 헐 설마! 우와! 쩔 맞는다! 이 성격은 바로 아까 그... 캔디 아냐! 어? 더 나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가볼까요? 에? 헐, 불. 야! 빨간 마녀씨! 붉은 마녀거든. 이쪽이 더 부르기 쉽잖아. 죽인다. 아? 사신을 죽인다는 거야? 이건 걸작인걸? 당신의 부하 쪽이 훨씬 더 사신 같아 보이는걸? 응? 이 몸 쪽이 훨씬 사신 같아 보이잖아! 너랑 만담하러 여기 온 게 아니거든. 죽은 자가 인간을 습격하는 건 네가 발단인 거야? 눈이 검정된 콩눈 됐어. 콩 먹고 싶다.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을 처리하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지. 그게 그렇게 쉬울까? 어? 이걸 봐. 무슨 생각이야? 죄송해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에? 저 아담 씨를 좋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주세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애초에 난 동성애자라고. 뭐야, 쟤 남자인데 동성애자였단 말이야? 어? 아니 잠깐만, 너무하잖아. 여성을 연애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담 씨를 죽여서라도 제 곁에 있게 만들 테니까요! 에? 아브나이! 캔디, 이해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상담이에요! 에? 왜냐면 아담 씨는 인질이니까요? 인질? 뭐라고? 캔디 피로는 말이지, 이 몸의 여동생이야. 하나도 안 닮았어. 그리고 저 푸딩녀는 너희들이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왔던 죽음의 마을 조사원이야. 너무 얼빠져 보이길래 사신의 눈을 가지도록 한 거지. 사신의 눈? 감정이 폭주하기 쉬워지고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눈이지.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도 살인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수다 떠는 건 여기까지다. 얌전히 내 편이 되라, 붉은 마녀. 어? 나는 너의 광기 어린 살인기로서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너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 시체를 늘리자고! 그리고 스티커도 항상 지켜보고 있기. 감사합니다, 키리노님. 지가우여!
와타시 더 이상 살인기 다 지가우. 웃기지 마. 저항하는 건가? 인질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야? 인질? 마음대로 해보시지. 호? 나는 과거랑 결착을 맺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다른 것들은 전부 상관없어. 귀찮은 녀석이군. 캔디, 끝내! 급. 라죠? 해골! 잠깐! 시시야! 붙잡지 말아줘! 각오는 되셨나요? 아담씨? 인지를 써서 빨간 마녀의 힘을 받으려고 생각했지만 귀찮구만. 여기서 쓰러뜨려주지. 눈물. 지가 난 양보하겠어 해놓고 죽이니까 그는 좋은 인질이었다 이러는 것 같아. 에? 뭘 울고 있는 거야? 세이브 하시겠습니까? 아, 세이브 합시다. 5에다가 아이! 폭폭주? 죽을 각오 같은 모양이네 사실. 이거 의지가 부족하구만. 꽃여름별님 2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뭘 이렇게 많이 넣어! 여기서 불캔디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에? 뭘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옐로우 캔디. 으아! 너무 많아! 징그러워! 아, 뭘 먹을까? 이거 먹어. 아! 진짜. 뭐야? 뭐 이렇게 몬스터 많이 나와? 아! 몬스터! 에? 뭐야? 어째서? 갑자기 왜 검정색으로? 이게 붉은 마녀의 힘인가? 사신도 별거 없네. 이걸로 마무리야. 기다려! 뭐야, 배신자? 이번엔 오빠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됐. 하? 오빠는 제가 책임을 가지고 바로 잡을 테니 아무쪼록 오빠를 용서해 줄 순 없으신가요? 무리야. 그렇겠지. 아담씨에 대한 거라면 걱정 마세요. 뭐라고? 레드캔디를 드시고 멀쩡히 살아계시니까요. 목숨을 건졌네? 붉은 아가... 아니 마녀씨? 잘 있어라! 헐. 어느 쪽이 건진 거야? 붉은 마녀씨! 빨리 돌아가도록 하죠! 캔디 파티가 시작한다고요! 이 확 바뀌어버리는 자세는 뭐야? 죽는 줄 알았어! 인기 있는 남자는 많이 지치는 법이라지. 여자한테 인기 많아도 기쁘지 않다고! 아, 그런 점이라면 걱정 없어요! 인기 있는 남자는 지친다니까! 그 포동포동한 배! 푸딩 같아 보여서 멋있어요! 그만하라고! 간지럽다니! 해결된 모양이네?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 네네, 그렇네요. 어이, 캔디! 소리 모자라라고! 라이카, 왜 너까지 있는 거야? 뭐, 괜찮잖아. 어제 적은 오늘의 친구라는 말도 있잖아. 오라, 그래?
그럼 날짜가 바뀌기 전에 끝장을 내줄게. 여기서 싸우실 생각인가요? 에? 아이 그러면 밖에서 해줘. 붉은 마녀의 불꽃은 결국 흔적도 없이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이걸로 잘 된 거겠지? 붉은 마녀는 마을에서 은밀하게 실행했던 실험을 알게 될 일이 없을 테니까. 에? 아마도. 으응? 블루불사 실험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끝인 건가? 지금까지 이 게임을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의 개발은 이 상태로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억지스러운 느낌. 블루불사가 이렇다 저렇다. 짧은 붉은 마녀의 조작 시간. 정말로 이것저것 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렇게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끝.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